비행기로, 배로, 차로 수없이 많은 먹을 것을 실어다 주고 끌어다 주고 심어주고 비료실에도 쌀 옥수수 밀가루 황소도 끌어가고 사과나무도 실어주고 달러도 수없이 갖다준 동종 남한을 피바다 풀바다를 만들어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서 피를 짜가지고 마시겠다는 요런 악한 괴물 새끼가 어딨냐고. 제가 강연을 스무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놈들한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악한 놈은 이걸 악한 걸 딜이 봐서야 됩니다. 봐서야 돼요? 가만 내버려야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봐서야 됩니다. 영장기 강연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살내요, 박살. 흑팔기 중에 흑팔기요. 지금까지 건설해 놓은 건물 전체를 부숴가지고 피해 찍어 먹겠다니 지구상의 가장 악한 괴물 흡혈귀. 이들을 편드는 놈이나 정당이나 단체는 더 악한 흡혈귀 아닙니까? 미쳐도 머리가 돌아도 보통 도는더라. 이런 괴물 흡혈귀를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광우병도 우기는 일 많지요. 광우병 사건 여러분 알죠? 미국 쇠고기 사건, 거짓 방송과 데모 등 함께 거짓을 나팔분 자칭 공영방송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 자기네 기자들 피디를 통해서 확인도 없이 거짓 보도로 방송으로 우롱선동해서 국가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려 국가가 휘청휘청하게 만든 거짓 방송 매체와 언론은 빨리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방송 매체 그 외에 같이 춤을 춘 모든 보도 신문사들도 문을 스스로 닫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검찰도 못 건드리고 병신도 ABC급이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맨날 두드리 맞고 병신들이죠. 검찰. 그거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서 세 번씩이나 잡으러 갔다 못 잡아서 병신들이요. 정말 병신들. 그러니까 검찰이 맨날 두드리 맞아. 검찰만 그래 더러운 사람 있어요? 그 외에도 있고 두드리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검찰도 모두 세 번씩이나 빠꾸 당해. 그래서 의병이 있어야 돼. 우리 같은 의병들 국가가 하다 하다 못하면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국가가 의병과 조갑제닷컴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래요. 너희가 겁이라가지고 그러죠. 너희 맨시 겁이 난 머리가 더러운짓 안 하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 법 앞에는 다 평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더럽게 사느냐 말이야. 정치형을 깨끗하게 해야지. 뭐이 겁이나 겁이 나서 벌벌 떨어가 또 더러운 정치 하려 그래. 뭐 이래 해먹으려고 뻔한 거 아니오? 그래 안 그래요? 검열기 뭐냐고 깨끗한 정치해야지. 한번 하고 말으라는 거요. 계속 정치해 먹으려고 헛소리 하지 말고 딱 한 번이라도 생명 걸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깨끗한 정치하는 사람은 네스코바한테 벌벌 안 돕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뭐야 벌벌 떠. 우린 내가 있으니까 벌벌 떨지요. 예. 벌벌벌벌 떨어 그런 놈들한테. 이지까지 떨어. 거짓말 하는 그걸 그 앞잡이들한테. 뭐해, 그래서. 왜 떨어? 떠는 걸 뭐이 꺼리는 게 있어서 그래? 병신도 입이 시크며. 그렇잖아요. 안 되죠. 사실 하는 걸 가지고 거짓 방송, 얼른다. 지극히 거짓이 없이 참만 보도해야 될, 방영해야 될 국가의 기관들이 지금도 헛소리, 뻥튀기, 그런 기사, 그럴 것이다 하는 축축성 기사, 그 기사가 아니라 거짓이여 이 거짓을 대고 나팔 부는 거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어도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걸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어도 국가의 이득이 없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참을 거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내 불어야 됩니까? 전부 한다는 게 빨갱이 좋은 얘기만 내다 불어. 우리 기자니까 빨갱이 좋은 말. 국민을 겁주려고 여러분 앉잖아요. 예? 그 보도들 보면 아마 이국에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무기를 싣고 그 뻘건 국기를 들고 이래가지고 수 없는 사람 이래가지고 어? 이런 걸 갖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 겁먹으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안 먹어. 안 먹는 데. 안 먹어. 우리나라가 세도 더 세고 돈이 있어도 더 있고 화학물질 모든 이 국방의 그런 무기도 우리나라가 훨씬 강합니다. 강해요. 예, 붙어봐 저까지 것들. 한 방도 안 돼, 한 방도 안 돼. 우리 뒤에는 미국이라는 친구가 있어. 세계가 덤비들어도 껐떡 없어. 내 친구 잘 두는 건 행복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아! 다 속상해. 난 벌써 불러주셨으면 벌써 이런 얘기 좀 했을 텐데. 이 일에 한몫을 더해서 거짓 앞에 촛불 시위 국민을 선동해서 어린 초등학생들, 중고등생, 대학생, 농촌, 서울 시민 전체 온 국민을 거짓을 진실을 잃은 척 물들인 그 어린 학생들 마음에 국가의 반감을 갖게 만든 국회의원들, 그 앞에 춤춘 것들, 참 웃기는 일 많죠. 웃기는 일 많아. 어? 너무너무 웃기는 거 많아. 촛불 시위 매스컴 신문 방송 그 앞에 춤추며 거짓을 부추긴 국회의원들, 빨리 국회의원들 배지를 스스로 떼고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려 사죄하고 경찰서로 스스로 가. 지들이 가. 가서 감옥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 배지 들고 가시나 불고도 세우면 안 됩니다. 거짓하는 것들을, 거짓을 진실로 한 척하고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이런 악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네? 이게 뭔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국회의원 하는 게 훨씬 낫죠. 여기 오신 분들 다 국회의원감입니다. 그런 게 국회의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헛소리들은 뻥뻥하죠. 네? 국회의원 배지 띄어있죠. 지금도 국민 앞에 떳떳한 척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 누가 봉급을 줍니까? 우리가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국가의 대표자로 뽑아서 국가 민족의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뽑아서 국회로 보낸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도 나타나 불키지 않고 서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서서 호령을 해. 아이고 참 웃기는 거예요. 그렇다니 뭘 인사, 지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쥐가 만든 놈이 어디 서가지고 호령은 또 그것도 별 개떡 같은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국민들은 너희들이 먼저 인사청문회를 받으라는 거요. 깨끗한 다음에 너희들이 인사청문회 해라.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아 자기 눈에 들고 들었는데 남의 눈에 지 빼라 그래. 아니 뭐 우리 속담 얘기는
똥 묻은 죄가 질 묻은 돼지 나무는 대고 깨우기는 일이여. 도둑이 말도 없고. 예. 이걸 아주 싸대기를 쳐가지고 뭘 하든지 이런 것들은 정신을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건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아있습니다. 법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스워요. 또 재미있는 건 좀 인격을 좀 갖추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있고 안 배웠다고 인격이 있는 게 아니야. 인격이라는 건 자기를 자기가 다스릴 줄 아는 게 인격자입니다. 예? 국회의원 정도라면 인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국가의 대표요. 이들이 국회를 망치로 못 빼는 빠루로 국회를 부서. 이런 국회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의 심장부입니다. 심장부. 심장부를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이건 빠루나 망치로 부서 이건 빨개이들이 하는 짓이지 적군이나 빨개이들이 국회를 부수면 부섰지 국회의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국회를 누가 부순다 해도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국회의원이지. 빠루하고 망치를 가지고 부서 쓰임지는 길러가지고 아니 내가 한복이 있어도 못 입어요 그런 놈들 때문에. 아니 한복이 있어? 이북에 간 가짜 그것도 한복을 또 입고 쓰임지는 길러가지고 왜 그런 것들 꼭 그런 게 나타나는 줄을 알았는데 별 캐따까지. 그럼 국민분들은 국회를 때리 부숴도 관계없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권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금대로 우리가 만든 국회요. 이 국회를 향해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국회를 향해 생명을 걸 수 있다. 당장이 적군이 오면 생명을 걸고 국회를 지키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걸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어떻게 지들이 망치를 부수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우리 머리가 돌아도 보통 도는 거라. 떳떳한 짓하고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